안녕하세요. 마리마 옥상정원입니다. 오늘 맨날 일기예보에 뭐 어제는 내일 비 와요. 또 오늘 비곧 내립니다. 이러더니 진짜 참새 눈물만큼 쏟아지고 그냥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비한테 졌답니다. 비한테 지고 밤에 물을 흠뻑 줬어요. 홍어. 이거 립스틱, 퍼플 딜라이트. 요 아이는 이름 까먹었어요. 얘는 그냥 방울복랑인데 약간 금기가 나오고 있다고 제가 받은 거고, 이건 연봉인데 집에 있는 연봉이랑 완전 다르네. 이거는 샬롯? 아, 소피아. 그려. 소피아. 이름도 예쁜 소피아. 이런 식으로. 물들을 제가 홍옥을 좋아해서 사이사이 홍옥들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얘 이름이 진짜 뭐였지? 너무 새파란 거 사다가 만지기도 무서울 정도로. 이거는 다음에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건들면 툭 떨어지는 애를 어떻게 해놨는데 이제 물도 들어가고 좀 짱짱해진 것 같아요. 루페 스트리트금도 진짜 잘 크는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쁘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핑크빛 예쁘죠? 그리고 방울복랑금 물을 다 먹였어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 아리엘, 이거 뭐였지? 까먹었네. 이거 우리 집에 딱 하나 있어. 이거 솔방울. 이거는 파랑새. 저번에 엎었다가 다시 한 거요. 밤이라서 화질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기 빨간 아이는, 얘는 길바. 아니 뭐지? 원종길바고, 이거는 레드 노블인데, 와, 몰랐어요. 한동안 이쪽을 잘못 봐고 옥상 애들만 보고 자구가 막, 자구가 더글더글더글. 이거 원래 레드 노블이 이렇게 자구가 잘 나는 애인가?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었었나 봐요. 미안하다. 그런지도 모르고 있었어. 혼자 고생했네. 얘도 이거는, 아, 까먹었어. 또 까먹었어. 까먹은 건 패스. 여기 레드 노블이고, 이거 같은 아이인데. 아, 빨갛게 물드는 건데 왜 잊어먹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겠죠. 요것도 아, 저게 없네. 환장할 노릇이요. 이거는 에보니, 보나마나 에보니. 그리고 미니벨금. 그리고 이거 조이 스툴트금. 제가 이걸 다막 꼬집게 했잖아요. 꼬집게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잘좀 보여줄래? 응? 얘들아? 이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뭐 다음에 봬드릴게요. 더 크면. 워낙 얘네들이 작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다 꼬집게 해놓은 데서 이제 두 개, 세개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가을? 여름 잘 나고 나면 가을에 엄청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월금. 월금은 뭐 밖에서 물 잔뜩 먹고 드러내고. 이거가 까먹었다. 엄청 애기애기한 애들. 치아와 애기애기한 애들을 제가 이렇게 셋 데려다가 겨우 올려만 놨었는데 이제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단단해진 것 보니까. 그리고 요 아이는 저번에도 말한 웨스트 레인보우. 너무 이뻐. 풍성해질 것 같아요. 한 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개 얼굴을 내밀고 있고. 이거는, 마리바. 제가 이것도 조심해놨어요. 못된 짓 해놨어요. 멀쩡한 애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여기도 쪼꼬미들 보이시나요? 아유, 진짜. 잘 보이고 싶은데 안 보여. 다 이렇게 해놨어요. 랄라. 여기 보이시죠? 이거. 여기는 원종 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이 여기저기 좀 있어요. 제가 좋아해서. 안 좋아하는 거뭐 있겠나요? 다 좋아하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아오셨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